여러분, 제가 오메가3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 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메가3 복용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 질문 많이 들어온 걸 중심으로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첫 번째, 오메가3를 언제 먹는 게 좋으냐, 뭐 먹으면 비린내가 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질문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얼마큼 먹는 게 좋으냐, 용량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근데 세 번째는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오메가3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네 번째, 요즘 유행하는 크릴오일을 먹고 있는데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느냐, 크릴오일을 먹어야 되느냐, 같이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 마지막 다섯 번째, 아스피린 먹는데 오메가3 먹어도 되느냐, 요 다섯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메가3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질문을 주셔서 오늘 제가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메가3를 먹고 나면 자꾸 트름 올라올 때마다 비린내가 나고 먹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해주셨고요. 또 언제 먹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생선기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3를 먹고 나면 생선기름이 속에서 이렇게 생선기름을 먹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트름을 나면서 비린내가 올라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사실은 식사 끝나고 바로 드시거나 아니면 식사 중에 그냥 오메가3를 먹으면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훨씬 더 트름이 올라오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빈속에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사람마다 좀 비위가 다르기 때문에 식사 중에 먹어도 그런 경우가 심하다 하면 사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동물성 오메가3보다는 식물성 오메가3 쪽으로 선택을 바꾸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중에 드시거나 아니면 식사 끝나고 바로 물 드실 때 한꺼번에 같이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음식과 함께 오메가3를 먹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증상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량에 대한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뭐한 2000ml 정도, 2g 정도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 2g이라는 것이 오메가3 전체 용량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캡슐 전체,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3로 해당되는 EPA와 DHEA가 있잖아요. EPA와 DHEA 용량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이제 함량을 보시면 압니다.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은 들여다보면 써 있죠. EPA가 얼마, 몇 미리, DHEA가 몇 미리 한 캡슐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그두 개를 합친 것이 최소한 하루에 500ml 이상은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많게는 2000ml까지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보시면서 합친 용량이 저는 한 1000ml 정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만약에 그 캡슐로 따지면은 한 전체로는 한 2000ml 정도 되면은 그중에 한반 정도 오메가3라고 보신다면 하루에 한두 캡슐 정도 드시는 것이 1g짜리 캡슐로 얘기를 했을 때그 정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보시면서 EPA와 DHEA가 한 캡슐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합친 용량을 하루에 내가 최소한 500 이상은 먹자. 보통 1000ml 정도 괜찮다. 아니면 1500에서 2000까지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기름이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이 이걸 먹어도 되느냐 여쭤보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콜레스테롤 피 검사를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그 중에서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런 수치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면 이제 안 좋은 거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도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도 굉장히 나쁜 거죠. 그것이 높아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연구들을 보면요, 오메가3가 오히려 이 중성지방을 낮춰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콜레스테롤이 전체적으로 안 좋게 나온다, 그런 분들,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오메가3가 이런 것들을 중성지방도 낮춰주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게끔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을 때 오메가3를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먹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일수록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고지혈증 약도 드시잖아요. 근데 약 드시면서 같이 드셔도 상관없으니까 오메가3 챙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으로 요즘에 정말 유행했던 지금도 유행하고 있죠. 그 크릴오일입니다. 크릴오일을 먹는 분들이 많으셔서 크릴오일을 먹는데 오메가3를 또 먹어야 되느냐, 또는 크릴오일과 오메가3 둘 중에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들 주시는데, 사실 크릴오일 얘기를 조금만 드리자면요. 사실 저도 크릴오일이 많이 이제 유행하는 거 보고 알고 있습니다. 크릴오일이 좋은 기름이긴 맞아요. 좋은 기름입니다. 크릴오일을 보면요, 인지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바로 뭐냐면, 사실 건강식품하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성분들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이렇게 시약처에서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를 붙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메가3들은 건강기능식품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안에 EPA, DHA가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이렇게 딱 보면서 써 있습니다. 근데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닙니다. 바로 그냥 건강식품입니다. 건강식품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 몸에 좋다라는 것들을 잘 갖게 모아서 만든 거잖아요. 녹즙 같은 것도 뭐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식약처에서 이렇게 허가받은 건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영양소들을, 그런 음식들을, 음식이죠. 음식을 이렇게 먹기 좋게 만들어서 파는 것이 바로 건강식품입니다. 그래서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확실하게 다르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크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릴오일은 사실 그걸 갖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식품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충분히 오메가3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충분히 좋은 기름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릴오일을 먹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건강기능식품처럼 정확하게 성분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EPA, DHA라든가 이런 게몇 밀리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크릴오일 상세 페이지, 이렇게 홈페이지로 지금 팔다 보니까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EPA, DHA가 써 있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임의로 쓴 거긴 하지만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처럼 확실하게 검증돼서 쓰여져 있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게 좀 선택해야 되겠다, 마음이 안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메가3 쪽이 맞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도 뭐 인지질, 뭐 크릴오일 좋다고 하니까 드셔도 된다,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크릴 속에는요, 당연히 EPA, DHA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용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답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드신다고 해서 나쁠 건 없죠. 그래서 따져보면 두 가지를 같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드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EPA와 DHA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두 가지가 합친 용량을 따라서 500ml를 넘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크릴오일에는 그만큼 용량이 적게 들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EPA, DHA가 오메가3의 일종인데, 오메가3가 어떤 형태의 분자 구조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지질처럼 저장되어 있느냐,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 오메가3 중에서 이제 알티지 오메가3 이제 많이 드시는데, 거기에 알티지품으로 들어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용량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들은 알티지 오메가3인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인지질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용량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용량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크릴오일을 먹는 거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계실 거,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그냥 건강식품이다. 그리고 크릴오일에도 분명히 오메가3는 충분히 어느 정도 들어있다, 용량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답변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오메가3 먹어도 되냐, 이건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와파린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요, 혈액이 묽어지면서 이제 출혈이 될수 있는 경향들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더 그런 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돼서 약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먹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항응고제 같은 것들을 뭐 아파린이나 이런 응고제들, 일부 응고제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간섭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처방받을 때는 반드시 처방해주는 선생님한테 의논해서 드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뭐 먹지 말아라, 먹어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선생님한테, 예, 그 진료받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상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세피린은요, 사실은 이런 뭐 다른 항응고제처럼 강하지 않고 아주 약하게 혈소판 응집을 방해해주는 정도의 약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같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정도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가 대신 고용량은 좀 그렇지만 조금 낮은 용량으로 해서 같이 드시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약학을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포스팅을 보면은 분명히 오메가3 아스피린 같이 먹었을 때 그 혈액 응고가 안될수 있어서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오메가3 용량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생선 기름으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아스피린 먹는 사람한테 생선 먹지 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용량, 저용량으로 해서 같이 먹는 거는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출혈성 경향이 있거나 어떤 다른 질병이 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확실한 거는 그 아스피린을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셔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와 함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메가3 복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아스피린은 먹고 있지 않고요. 오메가3는 제가 꾸준하게 먹고 있습니다. 참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옛날에 오메가3와 아스피린을 동시에 했었을 때 훨씬 더그 항염증 효과가 강해져서 여러 가지 예방,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것도 도움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멍이 잘 든다든가 또 출혈 경향이 있다든가 이런 소인이 있다면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저용량의 오메가3, 아스피린 같이 드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얘기 드렸고요. 오메가3 건강하게 잘 드시면서 또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